농가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올해 6대 과일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1.1%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사과와 배, 감귤 등 6대 과일 재배 면적이 10만 5,900여 헥타르로 작년보다 1.1%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. 지난해부터 가격 고공 행진을 보인 배는 올해 재배 면적이 2.2% 줄며 평균을 웃돌았지만 사과는 재배 면적 감소율이 0.4% 수준으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. 올봄 주요 과일 나무의 만개 시기는 평년 대비 빠르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늦어 저온 피해 확률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